오늘의 못 먹어도 고는 아찔한 소개팅이에요. 민혁구 특집이죠. 너무 제가 시끄러운 걸 안 좋아해서. 두 분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그래요, 지금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제 캐릭터에 완전 이입을 해서 무정 소개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해, 얘들아. 오늘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똑다. 아, 네. 지금 오늘 어떤 분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돼요. 저는 저한테 좀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100%에 120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어느 정도 좀 저한테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저 그리고 이제 약간 매너, 예의, 얼굴? 조금 얘기해도 돼요? 뭐 재력, 센스, 센스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화 주제, 우도는 공경할 줄 아는 거, 쓰레기 바닥에 버리지 않는 거랑 침 뱉지 않는 거 바닥에, 그리고 뱉지 안 되죠, 이 정도. 저는 차은우. 저는 좋은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만들고 가려고 왔으니까 좋은 사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짜르르. 긴장돼.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무뚝뚝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많은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츤데레적인 매력, 차가운데 따뜻한?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하는 그런 느낌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좋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유, 귀여운 걸 하고 계셨네. 네, 잠시만요. 이거, 오셨으니까, 넣어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가지고. 방금 우리. 해본 거예요, 그냥 해봤어요. 방금 인사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또 한 분 오시기로 한 것 같은데. 약속 시간 늦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안 좋아해서 미리 꺼내놔야겠다. 네, 미리 꺼내놓으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예의 이런 거 되게 중시하시는. 저는 선 넘는 걸 별로 안 좋아. 저도. 근데 지금 시간이 이게 그쵸. 날씨가 되게 추운데 사람 기다리게 하는 건 조금. 네. 어떻게 화면에 나오면 어떻게 저기 알아봐야 되지? 이런. 저희요 몬스타엑스라고 조금 어려운데. 몬스타엑스. 몬스타이크? 몬스타 X, X. 몬스타 X. 네네네. 알았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물론, 어른에게는 공경하는 또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근데 스타일 되게 괜찮으신 분. 네, 뭐, 저 항상 이렇게 잘 때 여기서 신발만 벗고 자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요? 네, 항상. 잠시만요. 한 번만 더. 괜찮아요. 뭐 처음부터 다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소리 톤이 약간 들리는데. 올라가면 되나요? 네. 되게 작으시다. 나보다 작아. 아이구야.
아, 어, 이거 한번 찍으실래요? 제가 살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막 빨리 알아가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편하게 빨리 저한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스펀지 같은 그런 편안한 매력을 어필할 예정이에요. 네잎클로버를 찾아달라고 하면 입이 두 개밖에 남지 않은 세잎클로버를 찾은 다음에 제 하트를 거기에 딱 해서 네잎클로버를 완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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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설레가지고. 아, 네. 아, 네, 죄송한데 혹시 여기 공원에서 주무시다가 오신 것 같긴 한데 어때? 어, 뭐죠? 아, 이거요? 네. 약간 공기수 같이. 아, 저 친구는 일찍 가겠다, 집에. 머리도 작으시고, 키도 크시고. 저는 약간 볼메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잠시만, 이거 한 번만. 어, 아, 저. 아, 벌써요? 아. 아, 저 오늘 약간 낙엽 같아가지고. 예. 네. 아, 사실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 진짜요? 네. 스타일리스트분한테 뭐라고 요청을 드렸는지 알아요? 정확히 민혁이가 좋아하는 거적대기 룩으로. 아, 여기 제 동네예요. 예예. 예. 아, 혹시 시간...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네네. 헉! 아, 여기 나무 세 번째 나무에 살아요. 아, 저기요. 아, 금수저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이거 세 번째 나무. 아, 나무에. 아... 몰래 살아요. 근데 걸리면은 자꾸 나가라고. 또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네. 아, 그쵸 그쵸. 일단 뭐 잠깐 가볼까요? 네. 어,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번만 보고 싶은 게, 운동 혹시 하시는? 아, 그쵸 그쵸 그쵸. 저는 잘 못해가지고 잘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 아, 운동을 잘하는 사람. 네. 네. 두 분이 이거 서로 이렇게 타신 다음에 얼마나 더 많이 찢어지는지 보고 싶긴 하고. 저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어, 우와 우와. 저 진짜로 자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너무 기대된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네네. 아, 방송 중에 핸드폰을 들고 계세요? 기분이 안 되신 분이시네요. 어, 먼저 보여주세요. 아, 같이 그냥 같이 해주세요. 같이요. 제가 한 번 저희가 해주세요. 잠깐 하는 동안 우리 또 이현 씨 추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와. 이현 씨 추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와. 어, 진짜 엄청, 엄청, 매너, 어! 어! 매너, 어! 그 앞에서 보실래요? 아, 앞에서 볼까요? 이거의 킬링 포인트가, 킬 포인트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표정이거든요? 아, 네. 우와! 약간 이런 거. 오! 조금 더. 저 쭉쭉, 이렇게 쭉쭉, 쭉쭉. 어, 저분다 근데 확실히 운동을 좀 하시는구나. 어, 저기 무릎 달 것 같아요, 지금. 어머. 저 지금 여기 허벅지가 여기 닿아가지고, 저기. 팔발은 못하겠는데? 아,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해요, 추우 씨. 아, 아닙니다. 아, 아니야. 이거 뭐. 원하시는 거 모두 다. 그럼 어떻게 공원을 좀... 아, 좀 걸어볼까요? 네. 어우, 저기... 야, 여기 공원이 진짜 강아지들이 많아. 강아지 좋아하세요? 저 강아지 좋아하죠. 어? 약간 셰퍼드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가끔... 그럼 좀 캐치 잘하는 스타일이죠? 아, 센스... 아까 말티즈 닮으셨는데? 아, 근데 이거 기분 안 나빠셨어요. 그냥 네. 제 스타일을 네. 얘기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고 스티커도 약간 패션의 한 패션으로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러니까 좀 잘 어울리세요. 네, 경고가. 그러니까요. 가실까요? 일단 한번 가보죠. 네. 아, 네. 식사하셨어요, 두 분? 아, 저는 밥을 안 먹고 왔어요. 저도 안 먹고 왔어요. 아, 식사를 할 예정인데. 네. 제가 좋아하시는 걸로. 좋아하시는 걸로. 아, 뒤에 뭐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터치를 이렇게. 아, 뒤에 뭐가 있어가지고. 아, 네. 뭐 약간 쌍남자 스타일이신가 봐요. 아, 뭐 그렇진 않고요.
아 근데 저녁을 제가 원래는 막 처음에 길이 조금 좁아가지고 아니 이게 원래 처음에 이렇게 데이트하고 할 때는 보통 막 스테이크나 이런 거 먹잖아요. 아 스테이크 파스타나 이런 거 먹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말고 아구찜 좋습니다. 저는 아구찜 완전 좋아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네. 진짜요? 네네. 드셔보신 저요? 먹어봤죠. 저 한 꽤 많이 먹어봤어요. 그래 몇 번 정도? 한 24번 정도? 24번? 네. 꽤 많이 먹었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저희 예. 동창이 겹치잖아요. 동창이요? 네, 그 친구. 아, 그래요? 그때 들어보니까 해산물을 아예 안 먹는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먹어요, 먹어요. 근데 제가 올해로 31살 됐는데. 근데 안 드시는데 드신다고 한 거예요? 아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네. 엄청 사실 제가 호감, 이제 호감 그 코감을 제가 나타내진 않는데 아, 그래도 이제 민혁 씨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아, 네,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요 아 뭐 그러니까 이게 아니, 걱정돼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이제 아니, 그, 남을 깎아내리는 거는 아니,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해산물 먹고 혹시나 무슨 탈이 나거나 아~ 그럴까 봐 아 네 그럴까 봐 걱정돼가지고 네네 일단 좀 가실까요? 그 저 이동은 어떻게? 제가 근데 차가 없어서 아 저가 차를 가져오긴 했어요. 아 저 차를 안 가져오긴 했는데 차 혹시 차 어떤 거 타신? 뭐 그냥 가벼운 거 있어요. 아 진짜요? 가벼 차 어디다 대셨어요? 차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 아 혹시 이거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저건가 보다 저거 저거 그 차. 아 머슬카. 네, 저기 와. 아. 여기 차 여기 있어요. 어디? 여기. 어디요? 여기. 아 이거 아 이거요? 네. 아, 뭐, 그냥 귀여운 거. 뭐. 아니, 근데 다 탈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이거 지금 4인승인데, 이거. 아, 그리고 또, 저 뭐. 보니까 번호판이 허로. 아. 차 와요, 차. 차 와요, 차. 차 와요, 차. 아, 네. 자리를 어떻게. 아니, 타기 전에 한번 이벤트 한번 보시죠. 아, 어떤 이벤트요? 뭔 이벤트? 와. 저 지금 민혁이를 위해서 제가 직접 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온통 민혁 세상이라고 할까요? 살면서 이런 경험 흔치 않잖아요. 온 차가 나로 뒤덮인 그런 차를 타본다는 거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잠깐 나와주실래요? 잠깐 끊고 갈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 왜요? 저 제가 준비한 건데. 잠깐 이거는 조금. 아니 왜요 이거? 이런 거 있으면 말하고 하셔야죠. 아니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제가 새벽 5시부터 이거 본 거. 아니. 우와. 5시부터 아 진짜 감사해요. 일단 그러면 타보죠. 근데, 자리를 어떻게 일단 운전은 제가 뒤에 타긴 조금 제가 그러면 뒤에 그 타죠. 아. 아 예. 아 잠시만요. 예. 떨어질 것 같아. 아 잠시만요. 저 그냥 트렁크에 탈게요. 아니요. 트렁크 아까 보면 커 보이던데. 아니요. 그럼 탈게요. 일단 타시죠. 근데 저 문 안 열어. 아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라이. 네. 오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넓네. 아 진짜 여기 널찍해요. 앞에까지 민혁 씨 사진이. 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 아 위에도. 아 진짜 근데. 그 여기도 있어요 여기. 근데 혹시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요? 네. 아니 팔 붙이려고. 이거는. 아예. 조금 자,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아예예. 예. 아, 하나 더요. 네네네. 어릴 때 사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 좋아요. 네네.
아, 추우시죠? 히터 좀 틀어드릴게요. 아, 히터 나와요? 어머 쎄, 어머 쎄, 어머 쎄, 어머 쎄, 어머 쎄. 자, 메뉴를 한번 골라봐야죠. 아, 요즘엔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사실 오늘 제가 이거 수저 하나 물 안 하시면 경고 드리려고 했는데 아, 예, 예. 아. 두 분이서 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어 진짜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기본이죠, 기본. 그럼 아, 아구 저 아침에서 나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 저보고 막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막 연예인 같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 막 나 나가기 싫은데 막 친구들 막 나 하도 나가라 해서 나간 거거든요. 잘한 것 같아요. 콜라도 하나 되나요? 아 그럼요. 어, 혹시 그냥 콜라 드세요? 제로 콜라 드세요? 저는 그냥. 아 저도 그냥 먹어요. 아 어차피 그냥밖에 없네요. 어차피 그냥밖에 없어요. 그냥 드세요? 어 예. 아 좋아. 먹어볼까요? 네, 네 네. 이거 안에 혹시 타기 전에 이렇게 안에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이거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 안에 살짝 그 안에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아 처음 뵀지. 네 드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전 다 매운 거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매운 거? 저는 아 저 제가 부실게요. 뭐가 문제였죠 방금? 아, 매운 거 안 좋아하시나? 아, 매운 거 안 좋아하시나? 사실 한국 살면서 매운 거 어느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네? 어우, 아유, 아유. 귀가 안 좋아가지고, 저 뭐라 그래요? 비틀어가지고. 지하수. 지하수. 예, 예. 실례하겠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게 아. 경찰 왔어요. 저 맞다. 가세요 가세요.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와 이거 나왔는데 이제 아 기현 씨는 배려심도 있고 다 너무 좋았는데 아구찜 안 좋아한다는 아니 근데 안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쓰여서 탈락시켰습니다. 이거 진짜 죄송한데 네. 한 입만 먹고 가도 돼요? 네네 돼요. 밖에서 보면 더 잘해드릴게요. 어, 아 예. 아 그만큼 아 예. 아 잠시만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좋은 일이 있으면. 맛있게 드시고 네네. 잘 먹어볼게요. 드세요 드세요. 아, 진짜 아 예. 다시는 안 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최악이거든요 저도. 제 사안이거든. 어우. 사실 크게 제 스타일은 아니셨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워낙 까다로우시고 경고를 남발하는 탓에 저도 사실은 약간 좀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걸 아구찜을 먹으러 왔는데 한 술 딱 뜨기 전에 그 배를 누르는 거 정말 성도덕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집에 가면서 그냥 집에서 배달 음식 네, 먹을 테니까 네, 재밌게 놀다 가세요. 근데 확실히 셋보다 둘이 편하긴 하네요. 네네네. 뭔가 느낌이. 뭐 시켰나요? 아 미안합니다. 아 예.